아, 이곳이 한국이 보이는 전망대구나. 야, 날씨는 정말 좋은데 해무 때문에 산이 안 보이네. 안타깝네. 아. 일본 서북도 끝자락 나가사키 현의 위치. 깨끗한 공기와 맑은 바다. 원시의 숨결을 여전히 간직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섬, 쓰시마. 오늘은 날씨가 좀 뿌예서 우리나라 보이지 않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해마다 대마도에 와서 촬영을 여러 번 했는데요. 아소만이나 미네만 같은 곳은 촬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마도의 북부입니다. 이곳은 아직 저도 경험이 없어서 어떤 어종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바람이 약간 불지만 날씨도 아주 좋고 이곳 수온이 예년에 비해서 약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이곳 대마도 북부 쪽에서의 루어 낚시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다와 산을 경계짓는 한적한 해안도로. 이 길을 따라 북쪽으로 가야 목적지를 만날 수 있다. 공원이 참 이쁘네. 애들하고 놀러 와도 좋겠다. 이렇게.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 기대감으로 던진 첫 캐스팅. 역시나 오늘은 포인트도 특별하다. 진짜. 이야, 사이 좋다. 야. 역시 같은 곳에서 계속 입질이 들어옵니다. 믿고 예상했던 대로 개체가 확인된다. 입질이 좀 까다로웠는데 역시 좀 사이즈가 된 무늬 오징어라 날갯짓이 막 갑자기 다시 바다로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어우 깜짝아 애기가 바닥에 찍고 한 1m 정도 한두번 적킹에 다시 또 바닥에 찍고 그런 액션에 입질이 들어오고 약간 큰 액션에는 입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금씩 밝혀지는 패턴. 깊은 수심에서 거듭 존재가 확인되자 이번에도 비슷한 조건을 찾는다. 여기 수심이 깊다. 뭔가 될것 같아. 야, 수심이 엄청나게 깊네요. 새로운 루어 낚시 대상을 목격한 상황. 서둘러 미노우 체비로 교체, 놈의 행방을 좇는다. 야, 지금 제가 방금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농어를 봤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장소와 이러한 바다를 무대로 특별한 겨울을 보내게 됐기 때문인지 더욱 고무된 바다 사나이 김기성. 그는 과연 루어 낚시 공략이라는 명제를 풀고 당당하고 멋지게 암호 해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입질!